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제가 슈퍼셀 크리에이터인데 저 빼고 몰래 너프한 브롤러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해서 패치노트 내용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미리 전달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밸런스 조정 내용에 없던 브롤러,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한테 전달해 줬었던 패치노트에는 없었던 내용, 바로 마지막에 샌디! 이 샌디가 일반 공격 피해량이 약 6.5%나 너프가 됐습니다. 사실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 보여드렸을 때 시청자분들이 날카롭게 맞추시긴 했어요. 홀리님 샌디 너프됐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샌디 너프는 밸런스 패치 내용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창피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의문인 거는 요 샌디랑 비슷한 요즘 성능을 보여준 애 중에 자넷이 있죠? 자넷은 요즘에 진짜 개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너프를 세게 때린 게 없는데 샌디만 골로 보내버려가지고 아 이거 좀 괜찮나 싶은데 오늘 한번 너프된 샌디 써보면서 얼마나 많이 안 좋아졌는지 체감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오케이, 샌디는 보통 3대3 팀전에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발휘하긴 하는데 나 발음 왜 이래 방금 발휘. 아무튼 오늘은 쇼다운에서 한번 써볼게요. 오, 저 브로 아이디가 약간 자신있어 보이는데 대기실 보내줄게 하지만 큐브 다 냈거지요? 오케이, 오 잠깐만 미안하다, 대기실 보내지 말고 살짝 빠졌다가 오케이, 오 대기실 보내줄게 님이 또 한 명 보냈네. 칼을 잡았는데 일단 아 이게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샌디가 일단 애매하단 말이죠. 오케이 이걸 살짝 빠졌다 세워주고 잠깐만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와 이렇게 뒤에 빗나갔고 자 때려주고 세워주고 와 까비 야 이걸 피한다고? 오케이 못 잡나? 저분 당황했다 오케이 나이스. 저분 약간 뇌정지원 무빙이어가지고 잡아줬고요. 일단은 궁극기 써놓고 그렇지 궁극기 써놓고 어차피 궁 뒤에 가면 쓸 일 없으니까 살짝 때려놓고 그렇지 그러고 리프 잡아버리고요. 아 이거 엘프림을 좀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지금. 아 데미지가 좀 딸릴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러면은 살짝 재워놓고 공 쓰겠지? 공 쓰면은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버리. 그렇지 일부러 독보임으로 안 빠져나가게 딱 아래쪽 내려와주는 센스. 아 이런게 홀리스 무빙. 아 역시 쇼다운은 살짝 답답해서 브롤볼로 가볼게요. 근데 지금 써보니까 뭔가 좀 너프된 느낌이 온다. 야 잠깐만 로사 일로 오면 어떡해. 야 로사 야 잠깐만 로사 일로 오면 어떡해. 아 잠깐만 야자. 아 이거 저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야 너무 무지성으로 막 들어오는데 저 LG 원빈 좀 어떡하냐. 10레벨 기준으로 1360인가 들어갔을 텐데 생각보다 꽤 많이 너프돼가지고 야야야 이거 엘프로 너무 무지성이야. 엘프로 어떻게 해봐. 잠깐만 잡아 와 완전 탱커한테 취약해졌어. 이제 데미지가 안 들어가. 원래 그래도 멀리서 좀 긁으면은 견제가 됐는데 야, 이건 이제 안 되겠네. 그걸 쓴다고? 오케이. 아직도 AI인 것 같거든 쟤는. 오케이 그치 패스 들어가자 로사 들어가자. 잠깐만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이거는 그렇지 슈팅하면서 재워버리기. 그렇지 이거 일단은 그롬이 좀 성가셔가지고 그롬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빠져주고 저기 있으면은 또 오갈 것 같고. 오케이 어, 그렇지 들어가 로사 들어가 내가 견제해줄게. 로사 들어가 그렇지. 야 이거는 둘이 그냥 나가서 이긴 것 같은데. 와 이게 확실히 데미지 너프된 게 체감된다 여러분들. 아 이게 지금 탱커 브롤러 상대로 너무 쓰기가 힘들고 원래 세방컷 나던 브롤러들도 잘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발리 한번 때려볼까 일단 발리 한번 때려볼까. 와 야 이거 봐 이거 안 죽어. 와 방금 19 남은 거 보셨죠 여러분들. 야 이거는 데미지 너프 세게 됐네. 저 이거 일단은 잡아줘. 그렇지 아 진 아 까비. 그래도 샌드가 원래 좀 암살자 느낌인데 암살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네. 계속 붙어도 안 죽으니까 잠깐만 이건 몰래 들어가야겠는데. 잠깐만 이거 때려주고 그렇지 잡아주고 진 때려주고 그렇지 저리 가 이거 뭐야. 잡았다 야 진 또 안 죽었어 그럼. 아 잠깐만 SMS 슈팅! 아우 진짜 각이 안 나오네 이거. 아 너무 아깝다. 자 다시 갑시다 다시. 잠깐만 패스 주고 그렇지 진 가자 한번 날려줘.
바이런 끌려간 거 개웃기네. 나 끌려고 그랬을 텐데 바이런이 끌려가 버렸고요. 살짝 빠져주고. 오케이. 이거 이번에 내가 제대로 갈게. 봐봐. 이런 끼워놓고 가제 쓰고. 그렇지. 방금 렉이 살짝 걸렸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슈팅하고 재우기. 그렇지. 세 명 다 재우면서 슈팅 성공.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딱 공 튕겨놓고 바로 가제 쓰면서 들어가 버리기. 이거 그냥 일단은 관리 암살해주고. 그렇지. 이것도 어차피 거의 다 잡았으니까 저를 가시고. 그렇지. 가시고 바로 슈팅까지. 아 그래도 여전히 성능 자체가 좋은 건 맞다. 메커니즘이 좋아, 메커니즘이. 오케이. 이게 확실히 샌디가 데미지 너프가 되니까 첫 번째 스타파워가 조금 더 필요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두 번째 스타파워로 체력 회복하는 게 진짜 달달했는데 데미지가 약간 모자라져서 첫 번째 스타파워를 반강제로 써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살짝 있고요. 오케이. 들어가는 보티스? 패스? 오케이. 야, 이거는 너무 쉽게 들어갔는데? 애들 포기했죠? 오케이. 재워주면서. 슈팅. 야 이거는 꽁승 달달한데. 오케이 다음판 가볼게요. 포코랑 엠버 스프라우트 빠져주고요. 포코랑 또 스타일 비슷하잖아요 샌디가. 오케이, 들어가서 때려주고. 그렇지. 때려주면서 빠져주고. 그렇지. 나만 때리면서 빠져주는 센스. 오케이. 오 포코 좀 이제 컨트롤 하려고. 컨트롤 좀 하려고.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포코랑 에모 차는 속도가 똑같나 보다. 빠졌다가 탁 쳐주고. 아, 들어가자 얘들아. 들어가자. 잠깐 내가 카젯으로 잠깐만 이거 살짝 빠졌다가. 오케이. 이 아까처럼 들어가면 되죠? 슈팅하면서 재워버리기. 에디타 얼얼하게 재워버리면서 들어가버리기. 마무리. 그렇지. 아, 야 우리 애들 피 없다. 잠깐만. 아, 아우 야 불탔다. 아 이러면 죽었는데 최대한 한 대 더 때려. 오케이. 어차피 죽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한 대 더 때려가지고 궁극기 채우기. 이것도 이제 슬슬 들어갈만 한데. 자 궁극기를 좀 안쪽에 써놓고. 그렇지. 들어가자 얘들아. 얘들 피 못 채우게 견제해놓고요. 스프라우트 병만 없으면 되잖아. 가자 한번 쓰면서 바로 슈팅. 좋습니다. 아 이거 또 쌉캐리 해버렸네. 내가 너무 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몰래 데미지 너프 시켜버린 샌디 플레이를 해봤는데 다음부터는 너프 소식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데미지가 부족한 경우가 꽤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쓰던 이스파에서 이스파를 쓰는 것도 뭔가 괜찮겠다 하는 느낌으로 오늘 샌디 플레이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샌디는 서포터인데도 공격 메커니즘 자체가 워낙 좋은 편이기 때문에 데미지 너프 됐어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서포터 역할에 좀 더 충실하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또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출발!